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팔체질 음식을 검증해 봅시다. 사단법인 세계 팔체질 자연치유협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팔체질식 주장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체질을 확정한 여러분들께서는 협회의 정리 작업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팔체질식 정립과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댓글 잊지 마세요. 협회에서 팔체질 음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팔체질 창시자이신 권도원 박사님을 위시하여 후학 전문가들의 임상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 협회의 체질식 정리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협회의 정리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독하신 후 체질이 확실한 분들은 자신의 반응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체질식 정립을 위해 여러분들의 반응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요. 저는 50대 여자인데요. 10년 정도 금음 체질식을 해왔는데 돼지고기만 먹으면 배탈이 자주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했는데 말이죠. 팔체질이 정말 너무나 좋은데 가는 데마다 체질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팔체질을 공부하면서 본인의 체질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체질식을 하게 되면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으니 코로나19에도 끄떡없겠지요. 팔체질 전문 과정을 협회나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하시면 건강관리는 물론 팔체질 전문가로서 꿈을 펼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